세상을 정의하고 바라보는 눈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뇌로 보는 겁니다. 내 안. 우리가 사과를 하나를 보고 그 내 안으로 보게 되면 아, 요거 맛있겠네. 어? 입에 침이 고이죠? 그게 내 안이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이게 어떻게 해서 익었고 어떻게 해서 아름답고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그 위에 단계가 있어요. 그 위에 단계가 심안으로 보는 거예요. 심안.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런 거든 이제 시인들이죠. 어? 한떨기 국화꽃을 피우기 이거죠. 봄부터 소축생 울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최고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안이에요. 그 위가 영안이에요. 이 얘기는 크리스찬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수도 없이 상을 많이 받고 수도 없이 아이디어를 내서 성공을 하고, 이 모든 아이디어는요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예요. 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힘든 게요, 지금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게 가장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별 이상한 미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뉴욕에서 그렇게 힘들게 겨우겨우 연명해가면서 아이들을 냈는데요. 제가 카이스트에 와서 제가 알고 있는 재능을 그리고 지식을 하나님 원하는 일에다 쓰겠다고 제가 마음을 작정하는 순간부터요. 순간부터 무섭게 쏟아주십니다. 네. 기적인데요. 네. 기적인데. 제가 뉴욕에서 14년 동안 3시간밖에 잠을 안 잤어요, 저는. 제 꿈이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클라이언트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 4대 어워드가 있습니다. 가장 명예롭고 네. 가장 권위 있는 그 4대 어워드를 제가 두 번 받았어요. 14년 동안. 예. 그리고 친구들이 저를 무진장 부러워했습니다. 예. 대단한 거지, 그것만. 그리고 어워드 위닝 디자이너. 계약할 때 계약금이 달라요. 아. 클라이언트하고 쟤는 상을 두 번 받은 사람이야. 한 번 받은 사람이야. 금액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거 아마 그것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저를 불렀을 거예요. 네네. 한국에 그런 거 받은 사람이 없는데 제가 받았네. 그랬는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카이스트에서 그 상을 52번 받습니다. 와. 네, 네. 저는 혹시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청년들이나 어떤 크리스찬인데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창의력이 어떤 일을 하셔도, 지금 목사님도 창의력이 필요하시고요. 우리 배우님도 필요하세요. 네. 그죠? 다 그렇죠.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요, 사실은 주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줄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희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서 그걸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명예와 내 입신양면을 위해서 뉴욕에서 그렇게 밤을 새고 애써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거를 겨우겨우 봤는데, 지금은요 놀라실 거예요 아마. 그냥 화장실에 앉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먼 동트는 해를 보면서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네.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아이디어가 그냥 툭 떨어져요. 이거는 저희 학교에 머리 좋은 사람 많거든요. 예. 저희 학교에 천재들이 많습니다. 네. 진짜 천재들이. 예. 전 천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할 수 없는 그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도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가 그냥 떨어져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만약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라고 막 작정을 했는데도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그런 은사가 없다는 거는요, 다시 한번 조정을 해봐야 돼요. 그 방향이 맞는지. 이게 혹시 내 정력을 위해서 구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기 위한 방향인지를 알면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네. 맞추고 순종하면요, 네. 네. 무섭게 축복 내려주시고 네. 응답합니다.